캐나다와 미국의 다툼. 미국의 독립전쟁, 1775년부터 83년. 누벨 프랑스가 멸망하자 프랑스는 캐나다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래서 퀘벡의 프랑스인들은 고스란히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에곤. 그리고 10년 후, 또다시 북미 대륙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게 되었으니, 이번에 영국의 상대는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었다. 잉? 즉, 뉴 잉글랜드와 버지니아 이주민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영국왕의 신민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아메리카인이다.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독립혁명이었다. 다만 이때 독립을 찬성한 이들은 3분의 1 정도였고, 다른 3분의 1은 무관심, 남은 3분의 1은 영국의 왕당파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격한 독립파들은 왕당파들을 탄압하고 폭행을 가하고 재산을 빼앗으며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으니, 왕당파들은 상당수가 영국 본토로 돌아가거나 이웃한 캐나다로 도주한다. 캐나다는 영국이 지배하니 안전해. 그리고 1775년 식민지 미국과 영국 사이에 독립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이 나자 미국은 퀘벡을 프랑스인들을 꼬드겼다. 퀘벡도 이참에 우리와 함께 손을 잡자는, 우리 모두 영국을 싫어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겠음?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그 제안을 거부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우리가 너희들 싸움에 왜 끼어들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1777년 이후 전쟁에서 미국이 서서히 승기를 잡아가자 망설이던 프랑스가 미국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니, 퀘벡이 이때 만약 미국과 손을 잡았더라면 오늘날 미국의 지도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어쨌든 1783년 미국은 6년에 걸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국과 조약을 맺었으니, 이때 이런 내용도 추가되었다. 미국은 영국의 북미 식민지, 즉 캐나다 영토에 절대로 손을 뻗지 않겠다. 한편 미국의 승리로 뉴잉글랜드에 남아있던 영국인 4만여 명이 대거 캐나다로 몰리게 되는데, 이때 이들은 프랑스계가 많은 퀘벡은 피하고 퀘벡 남부에 있는 온타리오로 대거 몰려들었으니, 이때부터 온타리오의 토론토가 급격히 성장한다. 19세기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의 모습이다. 영미 전쟁, 국경선의 확립, 1812년부터 1814년. 19세기 초 유럽은 또다시 전쟁에 휩쓸리는데, 이번에는 나폴레옹 전쟁이었다. 나폴레옹은 전 유럽에 프랑스 혁명 이념을 전파하겠다는 구실로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영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대륙 대부분을 정복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직할령과 포호령의 상황이다. 이어서 눈에 가시는 영국을 정벌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지만, 나폴레옹 대륙 봉쇄령, 오히려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으로 프랑스의 바다를 봉쇄해버렸다. 나폴레옹, 엥? 이때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에 중립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영국의 해상 봉쇄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와의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영국, 안 와. 너희 정말 프랑스와 계속 무역할 거야? 미국, 우리가 아직도 너희 식민지인 줄 아나?
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결국 영국 군함이 프랑스로 가는 미국 상선을 나포하고 심지어 미국 선원을 납치해 전쟁에 내보내기까지 하자 미국인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1812년 미국의 선전포고로 영국과 전쟁이 터졌으니 그 전쟁의 장소는 당연히 북아메리카였고 미국은 캐나다 영토로 쳐들어갔다. 어차피 700만 대 50만. 영국은 프랑스하고 전쟁하느라 구원병도 보내기 어렵고 이참에 북아메리카 전체를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그런데 이게 웬걸? 캐나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다. 영국군을 도와 인디언들이 합세한가 하면 미국 편에 서줄 것으로 기대했던 퀘벡의 프랑스인들까지 영국과 손잡고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는 게 아닌가. 캐나다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 결국 미국은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군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이후 2년 동안 끈질기게 캐나다를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 안 와. 그리고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1814년 미국과 영국도 서로 협정을 맺게 되는데 자, 북위 49도 선을 경계로 국경선을 긋자는 캐나다, 좋아. 대신 앞으로 다시는 서로 침범하기 없기다. 퀘벡 분리운동 1837년 미국과 전쟁으로 캐나다인이라는 민족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렇더라도 내부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퀘벡 지방 프랑스인들의 불만이 커져갔던 것이다. 왜 우리 주의 총독은 항상 영국인인가? 우리에게도 자치권을 달라. 그런 불만은 결국 1837년 무장봉기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퀘벡 독립 만세! 독립운동은 처참하게 진압되었고 프랑스인들은 커다란 좌절감을 맛본다. 에건. 때문에 영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로어 캐나다, 즉 퀘벡과 어퍼 캐나다, 즉 온타리오로 따로 나눠 관리해오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 좋아. 이렇게 되면 다수의 영국계 주민들이 쪽수로 프랑스계 주민들을 누를 수 있겠지. 그와 동시에 프랑스어 사용 금지 정책으로 민족 동화 혹은 민족 말살을 꾀하고자 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의 저항이 어찌나 어센지 말도 안 된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국 언어 정책은 1848년 이전대로 돌아가고 만다. 알겠다는 프랑스어도 사용 가능. 한편 1845년부터 1854년에는 유럽의 아일랜드에서 감자 대기근이 번져 감자를 주식으로 하던 아일랜드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발발했고 이때 수많은 아일랜드인이 고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들어오는데 캐나다에도 수십만 명의 아일랜드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당시 200만 명이었던 캐나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 그런데 이때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주로 퀘벡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아일랜드인들 역시 영국인들을 무지무지 싫어했으니까. 캐나다 연방의 탄생 1867년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했다. 건국 때부터 시작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은 대농장 중심의 남부와 상공업 중심의 북부 결국 노예제도를 빌미로 전면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 영국은 남부를 은근히 지원하고 있었다. 영국,
우리에겐 원면을 사들일 수 있는 남부가 더 중요하다는. 때문에 북부와 영국은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얄미운 놈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북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영국의 캐나다 식민지는 커다란 위협에 사로잡힌다. 헐, 북부가 남부를 점령하면 그 다음은 아마도 우리 차례가 될 것 같은데? 이를 어쩌나. 때문에 북미의 영국 자치주 대표들은 서로 한자리에 모였다. 1864년 샬롯타운 회담. 캐나다,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시아, 지금 이렇게 나눠진 자치주를 모두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연방을 만듭시다. 그래야 미국에 맞서 힘을 뭉칠 수 있습니다. 이때 영국은 퀘벡의 프랑스인들에게도 회유책을 제시했다. 연방이 성립되면 퀘벡에게도 자치를 허락하겠다는. 와, 정말? 그렇게 한창 연방제를 위한 회담이 오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866년 남북전쟁을 마친 미국이 캐나다로 쳐들어온 것이다. 다만 이때 미국은 침략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아일랜드인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를 내세워 쳐들어오는 얍삽함을 보였다.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방법은 6.25 때나 스페인 내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미국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고 녹색이 미군으로 아일랜드인들로 구성된 독립투쟁단체였다. 이때 미국의 침략 사건으로 연방결성은 더욱더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니 1867년 7월 1일 캐나다는 4개 주가 참가한 새로운 연방국가로 출범한다. 그래서 7월 1일을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 데이로 매년 기념하고 있다는.